한 주간 있었던 로얄스의 재밌는 일 위클리 모먼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스 챔피언십 매치가 바비르실리와 치안파 간에 있었습니다. 치안파는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도전자가 되겠고요. 트리플 슬램 매치를 연속 이겨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았어요. 네, 유스 챔피언십 치안파 정말 너무나 훌륭한 선수라는 걸 뭐 예선전을 통해서도 증명을 했었고, 바비르실리와의 경기를 통해서도 본인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뭐 물론 피지컬에서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어느 정도 먹히는 선수라는 걸 뭐 제대로 증명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비르실리와 치안파의 경기 역시 굉장히 불꽃 튀기는 그런 경기가 됐는데, 확실히 올마이티의 강력함은 엄청났습니다. 현장 그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 미동규! 스피어를 허용합니다. 아, 치안파가 완전히 접혔어요. 이때 미츠가 다리를 걸어주면서 로프 브레이크를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와, 이걸 일단 미지가 이렇게 구해주네요. 바비르실리가 눈치챘죠. 미지가 다리를, 에이지 스타일스가, 에이지 스타일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지를 공격합니다. 야, 최근에 미지에게 더 나아가서 치아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에이지거든요. 네. 일단 미지를 쫓아냈으니까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바비르실리예요. 안에서는 치안파가 스노우 패키지 나왔습니다. 두 카운트. 야, 미지가 나간 상황에서도 치안파는 저 턴버클에 집착하는데 벗겨냈어요. 철봉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블랙라이너. 네. 자, 끝을 암시하는 바비인데 허트락. 뭐 허트락 들어가면 끝이죠.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허트락이. 오, 미츠가 미끄러지처럼 다시 들어왔는데 AJ 스타일스가 발목 잡고. 아, 잠시 마치 24/7 챔피언십을 보는 듯했습니다. 경기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 바비인데요, 바로 허트락 들어가지 못한 게 좀. 아, 저 철골 구조에 지금 접합부에 바비가 부딪혔어요. 야, 여서 마시클리까지. 대단한 위기입니다. 대단한 위기에요. 팔을 잡아주고 잡고 있는데, 스레안입니다. 유스 챔피언 되는 줄 알았어요. 와, 챔피언 변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치안파가 초고속 챔피언에 오르는 분위기였지만 1부 앞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아,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경기를 풀어나갔던 치안파의 모습이었는데요. 페르테랜디. 아, 이게 들리기가 쉽지 않죠. 아. 바비가 가볍게 어깨에 짊어져 놨습니다. 아, 허트락은 일단 밑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저 크로스페이스. 지금은 여기서 탭을 바비르실리가 치게 되면